본인들만의 노하우 있어요? 퍼터 잘하는 방법. 저는 이렇게 똑바로 보내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치고 나서 페이스 면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보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편인데, 어드레스 상태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미는 연습 그대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어드레스 상태에서 페이스 면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그대로 가는지 밀어보면서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페이스 면이 똑바로 가지 않으면 이 볼의 롤링이 왼쪽으로 가거나 또는 페이스 면이 열리면서 우측으로 가는 동작이 나올 수 있어서 확인이 좀 바로바로 가능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공을 미는 연습. 네, 그래서 가고자 하는 방향을 설정해놓고 그곳으로 볼을 그대로 굴려주는 연습. 저 박프로님이 그거 해서 생각이 났는데 저도 한번 가서 보여줘요. 아니,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난또 나오셨어요. 건데 이거를 공을 두 개를 놓고 스트로크를 해보시면, 좀 뒤에서 해볼게요. 공 굴러가는 게 어느 정도 보여야 해서. 공두 개를 이렇게 위로 나란히 놓고 스트로크를 했을 때, 이 앞에 있는 공이 더 먼저 굴러가게 되면은, 이렇게 클럽 페이스가 조금 빨리 닫혀서 간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일부러 살짝 건드렸는, 이렇게 오른쪽을 향하게 했는데, 그 밑에 있는 공이 먼저 나가게 되면 클럽이 조금 이렇게 열려서 맞는다고 눈에 체크를 확 해보시면 보이네요. 돼요. 눈에 확 보이네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같이 동일한 스피드로 나가게 해주면은 또 똑바로 굴리는 연습법이 될것 같아요. 크기로 많이 중심을 잡는데요. 발 안쪽에서 안쪽까지 스트로크를 해주면서 공이 어느 정도까지 굴러가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기준점을 잡아서 스윙 크기로 넓혀가면서 거리감을 맞춰주시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m의 경우 엄지 발가락에서 엄지 발가락까지 밀어주는 방법으로 3m의 기준을 잡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에서 크기를 더 크게 넓혀주고 하면서 거리 조절을 해주는 편입니다. 저는 발보다 좀 적어요. 저는 퍼터를 정확하게 하는 방법, 저만의 방법 중에 그립을 좀 단단히 잡는다가 있어요. 그립을 헐겁게 잡거나 되게 부드럽게 잡았을 때는 이게 움직임이 많아서 좀 저는 단단하게 잡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립이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스윙을 작게 해도 스트로크가 거리가 나가요. 그래서 저는 발보다는 좀 작게 하는 편이에요. 저도 조금 작게 하는데, 저는 이제 단단한 느낌도 있는데, 스트로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흔들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짧게 해서 좀 간결하게 치는 거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럼 조금 더 직선으로 공을 더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약간 시각적인 거를 많이 영향을 받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속 보면서 홀컵의 거리를 보면서 내가 흔들어 보면서 약간 느껴보거든요. 아, 네, 홀컵을 저는 보면서. 내 홀컵을 보면서 거리감을 이렇게 헤드 무게로 이제 느껴보는 거죠. 그러면 스윙이 크게 커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고 그 거리감에 따라서 내가 이제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느낌이. 실제로 거리감이 눈에서 많이 온대요. 홀컵을 보고 했을 때 확실히 내가 몸에서 스윙이 좀 커지고 그런 게 있잖아요. 박프로님 뭐 특별한 연습법? 3m. 저는 기준이 없어서 진짜 저는 없거든요. 근데 퍼터 하는 거를 봤는데 제가 퍼터 진짜 잘한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기준이 없군요. 기준을 안 세우는 이유는 그립마다 스피드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내가 3m 발가락 안쪽 감이 그런 기준이 있어도 안 맞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그리고 거기 딱 기준을 세면 만약에 딱 정확히 거기 안 가면 저는 스트레스 받아서 스트로크를 못 해요. 그래서 역시 저는 자유로운 최대한 자유로운 골프. 최대한 그 홀을 보면서 자꾸 연습 스윙을 해서 상상을 한번 하고 그대로 치려는 거리감은 기가 막히게 맞을 수 있는 그런 감은 있는 것 같아요. 기준은 과감하게 없어요, 퍼팅 저는. 하더라고요.
저는 퍼터를 정확하게 하는 방법, 저만의 방법 중에 그립을 좀 단단히 잡는다가 있어요. 그래서 스윙을 작게 해도 스트로크가 거리가 나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3m의 경우 엄지발가락에서 엄지발가락까지 밀어주는 방법으로 3m의 기준을 잡는데요. 스트로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흔들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짧게 해서 좀 간결하게 치는 거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홀컵을 보면서 거리감을 이렇게 헤드 무게로 이제 느껴보는 거죠. 그러면 스윙이 크게 커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고 그 거리감에 따라서 최대한 그 홀을 보면서 자꾸 연습 스윙을 해서 상상을 한번 하고 그대로 치려고. 네, 이처럼 프로들도 다양한 방법의 퍼팅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퍼팅은 정말 정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퍼팅 방법은 숙지를 하시고 본인의 스타일대로 퍼팅 방법을 찾아가신다면 더 좋은 퍼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미녀 골프의 바나다! 좋아요, 구독해주세요!